그림기계 준비 완료! 우와! 우와! 신기하다! 물감이나 크레용 없이도 색을 입힐 수가 있겠네? 야, 우와! 우와!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이제 여기만 색 칠하면 멋진 공룡이 완성됩니다. 완성! 와, 진짜 멋져! 뭐? 어?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잘 그리는 거야? 그야, 너는 매일매일 그리니까. 매일매일? 응, 연습하는 거지. 뭐든지 오랫동안 연습하면 잘 그릴 수 있게 되거든. 어, 잘하는 애들이 그런 말 하더라. 교과서만 보고 공부 뭐 이런 말하고 뭐 꾸준함이 비결이죠. 뭐지 맨날 이러고 찌르고 뭐뭐뭐뭐 어? 그림이 더 그려서 전시회를 열어보는 게 어때? 뭐뭐의 그림 전시회. 전시회? 그림 멋지게 그려서 걸어놓는 거 말하는 거지. 응응. 완전 멋지겠는데? 오, 좋았어. 난 그림을 더 그려봐야겠다. 자, 좋아. 어. 어, 이제 토토, 너네도 전시회 같이 하자. 어? 근데 난 그림을 못 그려서 안 돼, 안 돼. 같이 하면 재밌을 텐데. 어, 완전 재밌겠다. 나도 하고 싶은데. 아, 그래. 아차. 토토. 어? 어? 왜? 우리도 하자. 뭘? 전시회! 나 엄청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난 그림을 못 그려서. 전시회 하려면 꼭 그림을 잘 그려야 되나? 그런 건 아니지. 아! 내가 책에서 본 게 있는데! 자, 짠! 어? 이게 뭐야? 누가 여기다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 이거 엄청 유명한 작품이야. 에? 이게? 응.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애들이 물감으로 장난쳐놓은 것 같은데? 응? 그래. 이런 그림이라면 나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 진짜? 어. 할 수 있겠어? 내가 누구야? 이 황금손 제재! 그림 실력은 없어도 만들기 실력만큼은 최고라고! 도화지에 손 하나 대지 않고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보겠어. 아, 도구를 사용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아, 그래! 나도 나만의 방법이 생각났어! 너도 좋은 생각이 난 거야? 이제 우리도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뭐뭐! 어? 왜 그래? 우리도! 전시회 할 거야! 아, 진짜? 어. 아, 정말이야? 아, 사실 혼자 할 생각하니까 좀 심심했거든. 아, 진짜? 아무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전시회 준비를 하자. 이름하여 우리 집 전시회. 우리 집 전시회? 우와, 완전 멋져. 그럼 우리만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볼까? 오케이. 가가 벤치라. 아우 무거. 토토, 그거 뭐야? 어, 이거 미술 재료 아니고 요리 재료 같은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뭔지 알고? 어? 뭐 먹는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이건 분명히 내 미술 준비물이야. 이거 실망. 어, 제재, 넌 이 의자로 뭐 하려고? 어? 그냥 의자라니. 이건 이 제재님의 특별한 자동 그림 기계라고. 자동 그림 기계? 이걸로 아주 엄청난 대단한 작품이 나올 거야. 죽도 보도 못한 그런 엄청난 작품. 기대된다. 어, 근데 모모는 이 펜 하나로도 괜찮겠어? 나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 근데 이거 스티커는 뭐야? 이건 내 그림 재료라고. 이 스티커만 있으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어. 와, 정말 나 손흥민 같아. 어떤 작품이 완성될지 너무너무 궁금해. 그치. 우리 그럼 빨리 시작해볼까? 가자. 자,
자, 일단은 나는 준비해주고 천천하게 해주고. 내 작품은 펜으로 먼저 그림을 그려줘야 해. 어? 이건 우리잖아. 진짜 우리잖아. 어? 어 근데 내 얼굴이 좀 뭔가 좀 큰 거 같은데? 어, 실제로 봤을 땐 그렇게 안 크지 않아? 어 별로 안 크네. 내가 잘못했어. 그치? 여기 쪽지 너무 크게 그렸어. 잘 그린 그림이긴 한데 역시 색깔이 없으니 뭔가 허전하다. 그건 걱정하지 마, 토토. 이제 멋지게 변할 거니까. 어? 자, 따라란. 차! 차! 어?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야? 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고 튀어나온 부분들을 칼로 잘라내주면 돼. 아~ 이렇게? 오, 이렇게 하면 물감이나 크레용 없이도 색을 입힐 수가 있겠네? 바로 그 거야. 아, 재밌겠다. 우리도 해봐도 돼? 당연하지. 어, 붙일 게 많은 재질을 내가 하고. 어, 난 몸으로 할게. 어, 그럼 난 토토. 그래. 자, 재밌겠다. 나 이거 나 이거. 이거랑. 제재는 예쁜 분홍색이랑 노란색으로 귀엽게 만들어줄 거야. 귀엽게. 모모는 엉뚱하고 발랄하니까 통통 튀는 색깔로 화려하게. 우후, 예. 토토는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하니까 깔끔하고 사랑스럽게. 자, 우와. 이렇게 붙이고. 나 다 했다. 벌써? 와, 빠르다. 난 이제 내 거 하러 간다. 안녕. 나도 아주 멋진 걸 완성할 거야. 어, 잠깐만. 어,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 젓가락으로 만들다만 벤츄라우스 아니야? 제재가 실패적이라고 버리려던 거 내가 조금 선봐서 붙여봤지. 어때? 잘 어울리지? 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좀 그럴싸한데? 그런데 이 집 말고 다른 곳도 젓가락으로 할 거야? 아니, 다른 건 색으로 다 칠할 거야. 우와, 색깔 완전 이쁘다. 그치? 어, 이거 나도 한번 칠해봐도 돼? 어, 나도 할래, 나도. 그래, 우리 다 같이 색 칠해보자.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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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나는. 이제 다 칠했다. 우와. 그러면 이제 이 검은색으로 샤샤. 우와. 우와! 지금 뭐 하는 거야?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검은색을 칠하면 더 멋져진다고. 진짜? 그럼 나 한번 믿어봐. 알았어. 그렇다면 아주 새까맣게 칠해버려야지. 나도 나도. 우와.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응, 맞아 맞아. 까만 하늘을 그려보여. 어, 이렇게 토토, 제제, 모모. 하나, 둘, 셋. 아, 올라와봐. 아, 미안해. 그만. 아, 내 눈이 잘하는 것 같은데. 누가 그래? 알았어. 야, 이모 완료. 응? 호호. 왜?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새카맣기만 하지. 대체 어디가 멋있다는 거야? 잘 봐,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이 예쁜 모양의 쿠키들이 그림에 올려주고 이 나무 젓가락과 이 꼬치로 여기 이렇게 긁어주는 거야. 오. 오. 뭐 나오는데? 어, 진짜? 어. 기대하셔. 우와. 우와, 예쁘다! 공룡 모양 쿠키트리 올려주고. 짠! 공룡 날 탄생! 우와! 토토, 너 진짜 천재야! 우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난 그림에는 소질이 없으니까 이 머리를 한번 사용해봤지. 우와! 우와.
도토 것도 그렇고 모모 것도 그렇고 다들 너무 멋지다. 그럼 나도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 자, 파이팅! 자, 일단은 실을 자 괜하게 이쪽도 천천하게. 헤헤, 오호, 됐어. 어, 어, 그림 안 그리고 뭐해? 이게 내 그림기계야. 뭐? 이 제재님만의 화 기술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작품이랄까. 그림기계? 이건 그냥 종이컵이잖아. 어, 지금이야 그렇지. 이 황금손 이 제재님의 손만 거치면 이 종이컵도 아주 멋진 붓으로 변신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이지. 종이컵이 붓이 된다고? 어떡해? 이 두 개의 의자 사이에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야. 꽉 고정을 시켜준 다음 이 막대기 중간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매달아주는 거지. 그리고 짜잔! 아까 말한 이 종이컵 밑바닥을 잘라주면 되는 거야. 자, 이 정도? 손 조심해 대세. 알았어. 이렇게 잘라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주는 거야. 이렇게 구멍을 뚫었으면 줄에다가 이 구멍이 잘 안 들어갈 때는 여기다 이렇게 좀 침을 묻혀줘야 돼. 우리 할머니가 이랬단 말이야. 역시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옛날 얘 손주들이 지혜야. 됐다. 자, 이렇게 해두면 짜잔. 제재! 이게 붓이야? 아이, 아직은 아니야. 기다려 봐봐. 이렇게 종이컵 또 다른 걸 하나 또 준비를 해줘. 그리고 이 안에다가 물감을 넣어주면 돼. 쭈쭈쭈쭈쭈쭈. 아까 만들어놓은 이 종이컵 사이에 쏙 넣어주면 그림기계 준비 완료! 이렇게 이 밑에 종이를 깔아주고 이제 이 종이컵 밑바닥에 구멍을 뚫고 줄을 당기고 자, 그림기계 출발! 뿅! 우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제재 말대로 그림이 자동으로 그려지네? 마치 기가 막힌 나 좀 내 방법이지. 모양이 점점 변해가고 있어. 맞아. 점점 돌아. 이제 된 것 같아. 진짜 멋지다. 맞아. 어때? 진짜 멋져 제재. 제재, 나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알았어. 그럼 모모가 첫 번째. 제재, 나도. 그럼 토토는 두 번째! 너무 잘해! 자, 다 됐다! 제재, 난 이 색깔 날래! 파란색? 알았어! 자, 어머, 잘해? 뻥! 들어주고! 어머, 잡아! 넣고? 자, 출발! 출발! 오! 조심! 정신이야, 너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다르지? 그러니까 계속 모양이 바뀌는 것 같아. 우와, 너무 예뻐. 자, 다음은 토토. 우와, 셋, 이후. 셋, 이후. 간다. 어? 자, 출발! 우와, 너무 예뻐. 짜잔! 제재 작품 완성! 이걸로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지다니. 어때?
제주다운 작품이지? 짱이야! 자, 이제 작품도 다 준비됐겠다. 우리 본격적으로 전시회를 준비해볼까? 오케이! 플레이! 벤처! 벤츄라 TV의 기자 모모입니다. 오늘 벤츄라 하우스에서 아주 멋진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오늘 참여한 작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미술의 만남, 언제나 놀랍도록 실험적인 작품을 발표하시는 초현실주의의 작가 제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아기자기하며 환상적인 스토리가 가득한 작품을 선보이시는 인상파 작가 토토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재밌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바로 저! 팝아트 작가 모모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작품들을 전시하셨는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시할 이 작품은 이름하여 우리가 사는 태양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이 많은 행성들이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태양계 좀 멋진데? 오, 멋집니다. 멋져요. 그래요? 별 말씀을요? 자, 다음은 토토 작가님의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작품의 이름은 별이 빛나는 밤의 벤츄라하우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밤하늘의 별자리!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거든요. 그때 벤츄라하우스의 하늘에서 아주 멋진 친구들이 별자리처럼 등장하는 걸 봤어요. 오! 공룡 별자리! 고양이 별자리! 그리고 토끼와 세리까지! 아주 환상적인 장면이었죠. 이 그림은 제 꿈속의 별자리를 표현한 것이랍니다. 우와! 멋지다! 이 그림 제가 사겠어요. 안 팔 건데요? 너무해요. 그럼 제 차례입니다. 제 작품을 소개하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멋지게 표현된 작품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작품이죠. 이름은 바로 모제토리자. 모제토리자. 꼭 피자 이름 같다. 좀 그렇다. 나 이 그림 마음에 쏙 들어. 진짜 가지고 싶다. 어, 그래? 그럼 나 이 그림 팔 수 있어. 아, 진짜 진짜? 아, 그럼 저에게 뭘 주실 건가요? 내가 모아둔 스티커 10장 줄게. 10장?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여기. 자, 이제 이 그림 너 거야. 예, 스티커 10장. 내 그림은 누가 안 사거나. 어, 제제! 내가 살게! 진짜? 소시지빵 하나, 어때? 소시지빵? 완전 좋은데? 야, 나는 소시지빵 한 개에 주스 한 병! 주스? 그럼 난 소시지빵 한 개에 주스 한 병에 초콜릿? 초콜릿? 달달하다. 야, 나는 젤리 한 봉지! 젤리! 젤리! 내가 이것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뭔데 뭔데? 케이크 한 조각. 케이크. 오케이. 나도 이제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 진짜 너무 행복해. 근데 간식이 몽땅 없어졌네. 이거 모르게 없어. 모르게 없어. 너 그걸 되게 잘 산 거야. 이거 나중에 엄청 유명해질 거라고. 그치. 얘들아, 아무튼 오늘 우리 집 전시회 진짜 재밌었지? 난 이제부터 모모가 한 작품 만들어 볼 거야. 난 제대로 한 거 만들어 볼래. 그럼 나는 저 토토 거. 나는 어찌 꿀
나라를 만들 거야. 밤하늘에 간식들이 있는 꿈나라. 우리 빨리 작품 만들러 가자. 오케이! 친구들도 나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멋진 우리 집 전시회를 열어봐. 플레잉 벤트라. 우리는 배추라 놀이 다 먹네. 우리는 배추라 상상 원정대. 내 맘대로 상상하고 하나 둘 셋 넷 내 맘대로 만들어 내 맘대로 세계는 예! 나만의 신나는 놀이 세상. 모노 앞으로 체제 힘차게 고! 출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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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를 켜다. 대교 놀이큐.